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진영 씨 부부. 두 사람은 진영 씨의 동생 진솔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솔, 밥 먹어. 나 안 먹을래. 피곤해. 하는 일도 없는 애가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맨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 언니의 잔소리에 대꾸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진솔 씨.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지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답장이 없네. 회식을 간다던 남자친구가 한참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많이 마실 거야, 뭐야. 결국 남자친구 남은 씨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어디에요? 많이 마셨어요? 아, 몰라. 나... 횡설수설하는 걸 보니 꽤나 많이 마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 술 많이 마셨구나. 알겠어요. 끊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는 진솔 씨. 그러더니 갑자기 외출을 서두르는데요. 뭐야? 또 어디 가? 나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대. 나 못 들어오니까 먼저 자. 어? 뭐? 아, 또 이번엔 누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야, 진솔! 야! 어? 대체 진솔 씨는 언니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어딜 가려는 걸까요? 그 길로 진솔 씨가 찾아간 곳은 한 빌라 앞이었습니다. 그때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 아, 남은 씨였는데요. 오빠! 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남자친구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다니요. 진솔 씨 참 독특한 여자친구입니다. 잠시 후 익숙한 듯 남은 씨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진솔 씨. 나는 오빠가 술 마신 날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같이 잘 수 있으니까. 남은 씨가 술을 마신 날에만 함께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두 남녀의 은밀한 사연이 공개됩니다.